자, 임성수 어서. 임성수 오랜만이네. 자, 주인분의 실력 한번 보고 오도록 합시다. 실력 돈딱 20억 5천만 원이고요. 현재 세미 프로시 C세클럽. 자, 통상 기록 보시면 작년 3월, 아니 재작년 3월에 데뷔를 했고요. 세미 프로. 아직 피파에서 이겨본 적이 없구만. 제대로 피파를 몰라. 동장도 못 갔어. 동장도 못 갔어. 이거 현질한 겁니까 이거? 순경기 맨날 지네, 맨날 져. 아, 진짜 마음이 아프다. 맨날 지네, 맨날 져. 공격이 안 되네. 공격이 안 돼. 아, 내가 이분을 위해서, 이렇게 공격이 안 되는 팀, 이렇게 공격이 안 되는 분들은 왜 공격이 안 되냐. 공격 방법을 못해, 몰라서 그래. 내가 이분을 위해서 아주 쉽게, 똥장을 갈수 있는 아주 쉬운 팀을 짜줄게요. 지금 내 생각에 이런 분들은 여리형 강좌를 안 봤나 봐, 유튜브에서. 세팅은 잘돼 있나? 세팅은 뭐 그럭저럭 괜찮네. 오케이. 자, 스케줄은 뭘 나한테 물은 거야? 자, 포메이션 한번 보고요. 아, 포메이션은 뭐 정신줄 났네. 정신줄 났어. 뭐야 이게? 아, 이게 뭐야? 이게 축구야 뭐야? 이걸 또왜 RWB로 났어? 아, 답 없다, 답 없어. 날 믿어, 나만 믿어. 여리 형이 20억, 왕초보용 순경 전용 스쿼드를 짜주겠대요. 방제 바꿔야겠다. 뭐야? 뭐가 안 돼? 왕똥손. 자, 이런 분들한테 이분은 답이야. 이런 분들은 답이 없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은 진짜 피파를 잘 못하는 거야. 진짜 피파를 못해.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크로스를 올려서 크로스 헤딩. 무조건 이렇게 골을 넣는 게 최고예요. 그런 팀으로 짜줄게요. 왕초보 크로스 팀. 자, 가능하면 스케 대장 위주로 가도록 할 거야 하고요. 수비가 뚫리는 거는 일단 수비가 문제긴 한데 수비도 내가 보강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지금 보니까 기본적인 컨셉이 없어. 왜냐면 LB, RB로 나와야 되는데 LW, RWB, WP 이렇게 놓으면 안 돼. 스케줄 신청 지금 안 받고. 자, 돈은 20억 500. 20억 5200. 자, 뭐 돈은 꽤 있네. 이 정도 팀이면 괜찮습니다. 자, 일단은 여류 형이 추천하는 이런 이분한테 추천하는 거는 이분은 게임을 솔직히 잘 못해요. 일단은 요즘 좋아진 드로그바를 추천할게요. 드로그바는 방금 내가 보여줬지. 드로그바 빵카로 제가 방금 6연승으로 월클 5억짜리 부캐팀으로 전설 씩 가는 거 보여줬죠? 그리고 저 유튜브에 여리 형 최근 순위 경기 보면 제가 드록바로 씹어먹고 있어요. 드록바로 아주 그냥 전설, 본캐 당연히 전설에 찍었고, 부캐도 이제 곧 전설에 갈 겁니다. 승률 77%야, 지금 33승, 아까 7패였나요? 그래서 월배 드록바를 쓰도록 할게요. 값도 쌉니다. 2억밖에 안 해. 근데 이 드록바 엄청 좋아졌어, 지금. 사람들이 몰라, 이거. 속력 85, 스태미나 81, 민첩 71. 근데 민첩 71인데 화려한 갱이기 때문에 민첩이 더 좋아요. 자, 어쨌든 월배 드롭바 2억. 자, 값도 싸지. 한 명당 2억 정도. 자, 골키퍼 갑시다. 골키퍼. 자, 키퍼는, 키퍼라고 써서 멍청하게 키퍼. 노이어 갈게요. 노이어. 자, 월배 노이어 겁나 많이 올랐죠? 1억 7천 정도 하네요. 그냥 1억 7천이라 쓸게.
완전 크로스용 팀으로 만들어줄게. 크로스용으로. 아니면 이게 LP로 가면 좀 그렇고. 그다음 수비수. 자, 이 스쿼드는 빨리 끝날 것 같아. 자, 수비수는 요즘 핫한 LP로 한번 가볼까요? LP. 수보티지랑 누구더라? 아, 까먹었다. LP 공격수 좋은 애 있는데, 수비수 좋은 애 있는데. 잠깐만, EC 스몰링 얼마지? EC 스몰링이 3카가 1억 7천이네. 괜찮은데. 수보티지랑 또 누구지? 하나 더 있잖아. 내가 좋다는 애. 수보티지랑 또 누구지? 하나 더 있잖아. 내가 좋다는 애. 생각이 안 나네. 케일링도 좋고. 왜 안 나오냐? 수보티치네. 아, 보아탱 아닌데. 속력 오지죠? 수보티치. 보통이 좀 아쉽고. 수보티치 말고 공격 수비 참여도 높음 있는데. 아, 이거 커닝페이퍼를 꺼내오자. 유튜브에 여리형 LP 시즌 검색하면 나오고요. 여리형 강좌에 내가 강좌에 올려놨으니까, 카페. 아, 코시엘리. 아, 코시엘리구나. 코시엘리. 민첩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코시엘리 강력한 헤딩이 있고 수비 참여도 높음이죠. 코시엘리의 단점은 키가 186, 조금 아쉽고. 근데 케미는 잘 먹지. 자, 강력한 헤딩. EC 스몰링은 속력이 느리고. 아니, LP 스몰링은. 스몰링하고 코시엘리 비교 좀 해보자. 얘는 플러스 3 먹고, 아, 플러스 2 먹고, 얘는 플러스 4 먹잖아. 그치? 그럼 속력은, 아, 속력은 압도적이고, 스태미너 훨씬 좋고, 몸싸움 차이 좀 나고, 키 차이가 많이 나죠. 키 차이. 민첩 훨씬 좋고, 아, 이거는 이 수보티지가, 아니, 코시엘리가 훨씬 낫다. 특히 초보자는 몸빵보다는, 이분은 완전 초보기 때문에 달리기 빠른 게 최고야. 달리기 빠른 게 최고기 때문에 LP 코시엘리 3카 1억 2천이라고 쓰자. 1억 1600이었나요? 1억 1600. 그냥 그대로 썼네. 자, 그 다음에 센터백을 하나 더 써야 되는데, 여기는 제가 존 테리가 많이 좋아졌지. 존 테리가 지금 엄청 비싸. 그래서 존 테리는 못 쓸 것 같고. 자, 존 테리가 1억이네요. 쓸만한데. 근데 존 테리 민첩이 63. 속력, 가속력. 존 테리랑 스몰리랑 세 개를 써. 내가 봤을 때 제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추천하는 거는, 이분은 완전 초보기 때문에 무조건 참여도가 짱이야. 참여도. 그럼 수보티지 LP 아니면은 누구죠? 스몰링 존테리 셋 중에 하나 갈게요. 스몰링 3카 1억 7천. 근데 스몰링은 케미가 103, 민첩 73. 키는 훨씬 크고. 아, 고민이다 이거. 아, 스보티치. 아, 고민이네. 이거 스몰링 갈지 제가 갈지. 키엘리니도 한번 보고 오자. 키엘리니도 좋긴 좋더라고. LP 키엘리니. 아우, 키엘리니 겁나 좋네. 아우, 키엘리니는 사랑이네. 키엘리니 1카가 돈 아끼고, 키엘리니 1카가 돈 아낀다, 야. 돈 아끼고 강력한 헤딩 있고, 민첩 치시. 키엘리니가 진짜 물건이다, 물건. LP 키엘리니 너무 잘 나왔다. 너무 잘 나왔어. 아, 이건 물건이네 진짜. LPKLE는 볼수록 잘 나왔네. LPKLE는 일단 1카로 갈게요. 돈 아끼면서. 자, 그 다음에 자, 풀백. 자, 풀백은 이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풀백은 네빌 추천하고 싶네요. 네빌. 좋은 네빌, 066 네빌 상당히 좋지. 066 네빌 3카. 네빌 속도 빠르고. 자, 네빌의 장점은 수비 참여도 높음이라는 거. 수비 참여도 높음이라 가출을 안 해요.
근데 키도 180이라 헤딩도 안 딸려. 이런 수비가 별로 없죠. 자, 보시징아도 한번 보고 갑시다. 보시징아가 수비 참여도 높음인가? 보시징아도 보통 보통이죠? 보시징아보다도 나는 초보자한테는 네빌을 추천할게요. 네빌 3카 1억 1000. 이 팀은 케미가 좀 이상할 수가 있어요. 케미가 뭐 스페셜 케미도 아니고 LP팀도 아니고 완전 대장도 아니고 케미는 꼬일 수 있어. 근데 케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기는 게 중요한 거죠. 철저하게 참여도 위주로, 참여도 위주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가겠습니다. 왼쪽. 지금 주인이 얘기했지. 이겨야죠. 이겨야죠. 이기는 게 갑이지. 주인이 지금 이겨야죠. 베스터만 또 좋긴 좋은데, 베스터만 보고 갈게, 말 나온 김에. 자, 베스터만 지금 얘기해줬는데, 베스터만 지금 생재 걸려갖고, 너무 많이 올랐어. 베스터만이 좋은 선수인데, 너무 많이 올랐어. 그리고 강력한 헤딩은 없고, 민첩 60이라 베스터만 센터백으로 쓰는 것도 추천합니다. 생재 걸리는 바람에 너무 많이 올라서, 베스터만은 조금 지금 추천 안 하고 있어요. 자, 베스터만 좋고, 스케줄 지금, 안 받고. 자, 왼쪽은 말디니 추천 들어왔는데, 말디니 좋습니다. 말디니 좋은데, 한번 보고 할까요? 자, 말디니 좋죠? 높음, 187. 말디니의 유일한 단점이, 민첩이 70이야. 풀백은, 풀백은 민첩이 중요해요. 그래서 말디니는 차라리 나 같으면 센터백을 추천하고, 이거 민첩은, 좀 안 좋을 수가 있어. 이건 애매합니다. 초보자라서, 민첩을 좀 덜 봐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풀백은 민첩이 중요해. 카샤스나 쿠르투아 뭔 개소리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어디서 주소 들은 얘기야? 카시아스나 쿠르터가 초보자란 얘기는. 자, 이쪽은 누가 있을까? 네빌 말고 수비 참여도 높은 누가 있죠? 생각해 봅시다. LP 중에서. 누가 있을까? 람? 람? 아, 뭉이님한테 들었어? 자. 키퍼는 무조건 190이 넘어야 돼. 190이 넘어야 되고, 강력 멀리 던지기랑 능숙한 1대1이 있는 애가 좋은 애야. 그래서 저는 그거 없는 애들은, 안 쓰고 추천 안 합니다. 무조건 있는 애들. 초보자한테는 무조건 히든 많은 애. 람은 키가 작아서 헤딩 딸려. 람은 별로고. 람은 키백은 완벽하죠. 왼발 중에 없나, 왼발? 여기 일단 빼자. 자, 여기 일단 보류하고. 자, 수비형 미드필더 갑시다. 수비형 미드필더. 자, 수비형 미드필더는, 알론소 정도 써주면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무난한 것 같아요. 알론소. 아, 알론소 풀백으로 쓸까? 알론소도 풀백으로 난 좋아하는데.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알론소 좋아합니다. BA라도 좋지. 자, 잠깐만. BA라? BA라 좋죠. 그래, 비에라 갑시다. 그래, 비에라 갑이다. 06W 비에라 7800. 약간은 케미를 좀 맞추려고 그랬는데, 알라바 좋지, 알라바. 여기는 알라바 갈까요? 근데 알라바 위로 튀어나가. 근데 이분은 수비가 안 좋기 때문에 수비 참여를 맞춰주고 싶어, 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가 중요하지. 공격진이 중요해, 공격진이. 자, 공격진 짜볼게요. 자, 공격진은 드록바 무조건 강력한 헤딩 있네 넣고, 케미 못 받아도 웬만큼은 해. 아, 걱정하지 마. 이 팀은 죽여주기 좋은 팀이다. 케미 걱정하지 마. 뭐, 여러분이 뭐, 이분이 실력이 못하는데 뭐, 케미가 뭐, 많이 버는다고 잘하는 거 아니잖아. 걱정하지 말고. 자, 윙어 먼저 갈게요. 자, 윙어는, 지금 돈이 없으니까, 푸트리 요즘 얼마입니까? 푸트리. 로버는 좋아. 로버는 일단 뭐 쓸 생각이야. 근데 푸트리 한번 보고. 호날두가 일단 없네. 아, 호날두. 그래, 호날두부터 가자. 08 호날두 은카. 아니면 LP 호날두 갈까? LP 호날두는 택배 크로스 있나요? 있네. LP 호날두. 야, LP 호날두 근데 비싸다, 야. LP 호날두랑 11 호날두 08 호날두 은카랑 비교 한번 해보자. 키하고 몸무게 비슷하고. 이게 난. 근데 얘는 케미가
얘는 케미가 플러스 한 3, 4 먹나? 4 정도 먹을 거고, 얘는, 얘도 대장 강하니까 4 먹네. 똑같네. 야, 그럼 08 호날두 은카가 낫다. 가격은 비슷하네. 아, 어렵다. 08 호날두가 할까? 얘가 할까? 아, 어려운데? 아, 이거는 상당히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네. 주인분한테 LP 할래? 08 할래? 성능은 08이 조금 좋아. 조금 더 좋아. 미세하게. 수치상으로는. 둘 중에 하나 골라봐요. LP랑, 08이랑. LP 갈까? 아, 08이 좋아? 아, 08이 좋아? 가격 차이는 똑같네. 거의 똑같아. 별 차이 안 나. 그래, 나중에 생각해서 로얄로 가자. 그래, 로얄로 가자. 3억. 그래, 나중에 생각해서 로얄로 가자. 그래. 나중에 실력이 늘어나면, 로얄 케미로 갈 확률이 높으니까 LP로 가자. 그래. LP 호날두, 3억. 자, 그 다음에 이쪽은 푸트리 갈게요. 아, 웬 푸트리냐? 이럴 텐데, 상당히 좋아요. 자, 푸트리의 장점은 화려한 개인기 있다는 게, 장점이고, 그 다음에 택배 크로스도 있고, 양발, 택배 크로스 양발. 지금 내가 노리는 게 뭐냐면, 지금 호날두랑 푸트리랑 양쪽에서 크로스를 빡 올려주는 거야. 양쪽에서 빡 올려주면, 드록바랑 한 명이 또빡 머리로 꼬라박는 거야. 그게 제가 노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민은 돈이 많네, 지금. 공민은 포그바. 여리형의, 아, 포그바는 LP 포그바가 없구나. 아, 또띠 가자, 그럼. 사랑의 또띠. LP 또띠나, 이제 이번에 새로 나온 LP 또띠. 스태미너 80발, 속력 85. 상당히 잘 나왔죠? LP 또띠 추천할게요. 거기다 LP 또띠니 5성입니다. 5성. 미쳤어. 5성이야, 5성. 5성 메리트 엄청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1억 3천. 야, 이거는 굉장히 좋아. 페리시틴 지겹잖아. 페리시틴은 좀, 그러니까 빼고. 그럼 돈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남았는데? 여기 좀 좋은 애 가도 되겠는데? 자, 드록바랑 같이, 여기는, 쉐링엄이나, 아니면 비에리. 쉐링엄, 비에리. 아니면, 또 누가 있을까? 아, 수비 하나 빈거 알고 있어. 알고 있고. 돈이 6억 남았잖아. 쉐링엄, 비에리. 시어러까지 셋 중에 하나 골라봐. 주인분 골라봐. 셋 중에 하나 골라봐. 내가 이따 출정식 할때 크로스로 골만 넣을게요. 가운데 중원을 반하겠습니다. 무조건 크로스로 슛만, 크로스 헤딩 골로만 보여줄게요. 여기는 쉐링엄 가자 그럼. 자, 여기는 쉐링엄 갈게요. 쉐링엄이 이름 바꿨더라. 법원에 가서, 이름 변경 신청했나봐. 자, 4억 1000, 겁나 비싸. 4억 1500. 자, 여기는 알론소 갈게요. 왼발 있으니까. 아, 알론소 풀백 했으면 욕먹을 것 같은데, 갈게요. 자, 얘가 알론소가 아니라고 생각해봐. 얘가 알론소가 아니라고 생각해봐. 어떤 수비수가 속력 82에 스태미너 88, 민첩 86, 대인 수비 85, 짧은 패스 90, 긴 패스. 이거 어떤 수비수, 키 183이야. 어떤 수비수라고 생각해? 어떤 수비수? 쉐링엄이라고 생각하지 마. 어떤 수비수라고 생각해봐. 상당히 좋은 선수고요. 자, 알론소 9000. 이렇게 했으면은 왼발 푸트리 해결됐고, 키엘리니도 왼발이죠. 키엘리니 왼발. 다 됐다. 야, 1억 9천, 1억 9천. 거의 20억 딱 됐어. 이 정도 팀이면 내가 장담할게. 이분은 동장까지는 무조건 갑니다. 팀 상당히 잘 나왔네. 지금 비에이라랑 네빌만 LP나 월배가 아니고 나머지는 다 스페셜 아니면 LP죠. LP죠. 아, 이 정도 팀이면 나는 상당히 잘 나왔다고 봅니다. 이 공격 전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호날두 토티 QS, 쉐링엄 호날두 QS, QS로 계속 가면서 크로스로 탁 올리고 마무리 헤딩으로 빡. 그 다음에 코너킥으로 빡!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주인분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해요. 뭐 어차피 내 마음대로 짜라고 했으니까. 이 정도면 만약에 진짜 피파 못하는 분이라면 난 이 팀을 추천하겠어요. 고록바가 요즘 너무 좋지. 고록바 내가 안 좋으면 추천을 안 해. 고록바로 내가 지금 피파 씹어먹고 있고요. 알론소 풀백이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써 그럼. 알론소 풀백은 고정관념을 깨. 고정관념을 깨고 써봐. 알았지? 참고로 알론소 풀백은 옛날에도 제가 썼어요. 이번에만 쓴 게 아니라 옛날에 스쿼드 짤 때도 썼는데 주인분이 좋다 그랬어. 고정관념을 버려. 고정관념을. 이게 여러분들 보면은 고정관념에 너무 꽉 차 있어. 뭐 알론소를 여기다 쓰냐 하면 말이 많은데 써봐 임마. 좋아. 써보지가 않고 삐리리야. 자, 펜가입은 안 해도 돼. 펜가입은 저기 별풍선 써야 되니까 안 해도 되고요. 데로시도 풀백 좋죠. 데로시. 지금 근데 마땅히 쓸만한 풀백이 없어. 그냥 저거 써. 괜찮아. 자, 고록방 2번 대면서 피케 무어, 나 무어가 낫더라고. 자, 튜튜브 어서 오시고. 아, 아니면, 가만있어. 아니면 혹시, 아,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칸나바로도 한 4억 하지? 안 되겠다, 안 되. 이대로 가자. 자, 구매 갑니다. LP 알라바. 알라바는 좋은데, 알라바는 가출을 많이 해. 알라바는 가출을 많이 해서, 그래서 알론소 추천할게요.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알론소를, 저기 뭐 딴 거 싼 거 사고 알론소를 후보로 쓰면 되잖아. 비에이라나 토티 자리에. 자, 푸트리. 아, 이분 이제 나중에 또 동장 찍고 여령한테 형 역시 팀이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또 난리 나겠네. 여러분들 내가 조언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 선수를 볼 때 그 선수를 보지 말고 그 선수가 가진 능력치를 봐야 돼. 능력치를. 이거는 그냥 게임일 뿐이야. 실제 실축이랑 다르잖아. 생각해봐. 메시가 최고의 공격수인데 이 게임에서 메시는 쓰레기야. 이거는 실축이 아니야. 이건 게임이야. 게임. 게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을 하고 팀을 짜야 되는데 애들이 그걸 생각을 못해. 뭐 어쩔 수 없지.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하면 똑똑한 사람이 없잖아 세상에. 그쵸? 여러분들은 고정관념을 깨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 네빌. 이 팀은 뭐 플러스 받는 케미는 완전 포기한 거예요. 다 이 순 완전히 이기기 위한 팀이야. 나는 후보는 안 짜죠. 후보는 본인이 돈 모아서 본인이 원하는 팀, 원하는 선수를 짜는 안목을 길러야지. 후보는 안 짜줍니다. 베스트 11만 짜줘요. 내가 여러분 엄마 아빠는 아니잖아. 난 딱 여러분이 잘 클 수 있게 줄기만 잡아주는 거야. 줄기만. 여러분이 꽃을 피고 가지를 치는 건 여러분이 하는 거야. 이게 일종의 그 탈무드에 나오는 유태인식 교육법입니다. 유태인식 교육법. 홍명보 빵카 있네. 홍명보 빵카 후보로 그냥 써도 돼. 홍명보 빵카 아주 좋아요. 나름 뭐 케인도 있네. 뭐 케인 오카도 있어. 나 케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케인 괜찮더라. 애들 쓰는 거 보니까. 뭐가 나, 뭐,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나 빼고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지금. 원래 팀이 토트넘이었다고. 그 얘기하고 있었어. 난 또 뭐라고. 지금 5백, 이분은 5백을 했지? 5백으로 해줄게. 자, 이분은 여리형 수비가 안 되는 분이라 여리형에 5백을 썼었나봐. 오케이. 자, 여령의 5백을 추천할게요. 초보자들은 5백도 충분해. 근데 5백을 쓰면 약간 전개가 안 되는 감은 있어. 근데 그래도 장점도 많기 때문에, 그냥 5백 해. 괜찮아. 야, 애들 수비 참여도 봐봐. 수비 참여도 4명이 지금 높음이야.
토레스 별로라 벌레인 것 같다고? 토레스 후졌어. 자, 지금 베스트 플레이어 캠이랑 그 다음에 프리미엄 캠이 프리미엄 플레이어 캠 플러스 3 먹네요. 플러스 3 나쁘지 않죠. 5백 힘들어? 아 괜찮아. 65 35 이분은 수비가 안되기 때문에 내가 나만 믿어. 나만 믿어. 유튜브에 여령 강좌 많이 보고 이 사람이 뭐 5백 해서 45 20 4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제 이분은 이길 수 있게 됐어. 나만 믿고 따라. 그리고 코너킥 할 때 키커는 항상 바꿔줘야 돼. 자, 경험치, 만렙 경험 경험치 많죠? 자, 여러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업 한번 부탁드리고요. 한석봉의 어머니가 그러셨어. 아들아, 나는 떡을 쏠 테니, 너는, 어둠 속에서 붓글씨를 쓰거라. 여러분, 저는 경험치를 매길 테니, 여러분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업을 눌러주세요. 슈케루가 진짜 크로아티아에서 날라다녔었지. 뭐야 3명밖에 안 누른 거야 지금 장난해? 지금 시청자가 50명 시청자 50명 있는데 3밖에 안 눌러. 이미 눌렀으면 또 눌러. 어? 꺼진 불 또 다시 보자 몰라요? 눌렀던 추천 또 다시 눌러보자. 아 이미 오픈 방송이야? 괜찮아 계속 눌러. 고마워요 또 눌러줘서. 아, 두 명 더 누르네. 미치겠네. 얘네들 왜 이렇게 안 누르니? 아, 진짜 너무하네. 애들이 보면 피파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있어. 피파 못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면, 팀을 짤 때, 오버롤을 보고 쳐, 오버롤. 그러니까, 오버롤 115인 팀은, 오버롤이 110인 팀보다 당연히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초보자들의 전형적인 피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실수입니다. 오버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마치 학교에서 수능 잘 본 사람이 사회 나와서 성공한다. 사회 나와서 더 행복하게 산다. 이거랑 똑같은 거야. 아니 수능 점수 높다고 걔가 나중에 더 잘 사는 거 아니야. 지금 유명한 여러분 좋아하는 요즘 제일 핫한 연예인 남자 연예인 누구 있나 G드래곤이나 기타 연예인들 잘 나가는 연예인 많잖아. 유재석도 있고 그 중에서 서울대 나오거나 수능 잘 본 사람 있어요? 아니야 오버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착각하지 않길 바래요. 오버롤 10 이상 차이 나는 건 차이 납니다. 차이 나지. 근데 문제는 뭐냐? 오버롤이 10 이상 차이 난다고 본인이 이긴 게 아니야. 그거는 진짜 모르는 거지.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야. 중요한 건 참여도와 키, 속도, 히든, 오버롤 외적인, 오버롤 말고 오버롤 뒤에 숨어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강동원 성균관대? 서울대 아니잖아. 그렇게 따지면 서울대 우리가 아는 연예인들이나 우리가 아는 부자들은 전부 다 서울대 다녀야 되지. 안 그래? 그런 게 아니야. 오버롤이 중요한 게 아니야. 자, 오버롤 110, 104, 107이고요. 제가 아까 약속 드렸죠? 자, 이 팀은 제가 크로스 헤딩만으로 골을 넣겠습니다. 자, 한번 기대하시고요. 가운데 중요한 공격은 최대한 안 할게요. 습관적으로 하면 미안하고 최대한 안 할게. 그리고 이 팀에 숨겨진 기능이 하나 있어. 자, 이 팀에 숨겨진 기능이 하나 있는데 어떤 기능이 있냐? 드록바가 택배 크로스가 있어. 택배 크로스. 아, 이거는 놀랠 노자죠. 드록바는 크로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슈커브라. 드록바 택배 크로스 보이죠? 맨 아래. 자, 드록바 크로스 능력치가 102야. 102. 드롭바로 크로스 날려도 걱정하지 마. 웬만한 애들보다 크로스가 좋아. 호날두가 크로스가 얼마지? 호날두가 크로스가 107이네. 푸트리는 얼마지? 푸트리는 크로스가 114.
드롭바도 크로스가 좋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출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딜라탄 드롭바면 당연히 드롭바지. 나는 드롭바 좋아. 야, 바꿔라야. 바꿔주면 안 되겠니? 난 밝은색이 좋은데. 나는 밝음이 싫다. 아, 좋다. 어둠이 싫다. 바꿔주면 안 되겠니? 안 되겠니? 알았다. 안 된대. 한번 꼬셔봤는데 안 된다네요. 자, 55억으로 어느 팀이 가장 좋을까? 스페셜 케미. 날도 질라타는? 날도. 어! 아, 나 패드 세팅 안 했다. 아, 나 실수했다. 아, 나 나갔다 들어올게. 이거 미안합니다. 아, 나 세팅을 안 했네. 아, 나 세팅을 안 했네. 아, 바보같이. 괜찮아. 세팅 안 했네. 공 좀 줘봐, 나갈게. 어머, 그만. 아, 진짜. 아, 진짜. 이런 실수를. 아,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세팅을 안 했어. 아, 진짜 미치겠네, 나. 죄송합니다. 미안해요.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는 거야. 안 돼. 이거 뭐 턴수 전환을 왜 또 수동으로 해놨어? 엄청 어렵게. 미쳤구만. 저렇게 하면 나도 어려운데. X, Y, B, A, L, D, L, B, Y, X, R, B, A. LP 1카. 2카는 쓰는 거 아니야. 2카는 쓰는 거 아니고요. 2카 쓰는 거는 진짜 피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2카 쓰는 거야. 2카 쓴 바에는 1카 2개 쓰는 거예요. 1카 2개. 자, 됐어. 자, 출정 시. 아! 아, 또 잘못 눌렀어. 아, 오늘 왜 이러냐. 야, 이거 감이 안 좋은데? 또 잘못 눌렀어. 아, 진짜 미치겠다. 아, 이거 아이디 왜 이렇게 꼬이지? 아. 왜 이렇게 오늘 꼬이죠? 아, 불안하게. 아, 미치겠다. 꼬인다, 꼬여. 아, 오늘 월요병인가? 그런가? 자, 좋아. 상대편 토트넘 호스퍼죠. 토트넘 호스퍼. 오버롤 차이 좀 나네. 미드필드만 좀 나네요. 나머지는 4차이, 2차이 나고. 나 흰색이다. 아, 둘, 이 팀도 토트넘이구나. 시작하자마자 리퍼로 붕수도 있다고? 그런 게 있어? 열혈 컷은 나도 몰라. 한 300 300개? 500개? 나도 몰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대매. 오늘 박문성 해설위원 몰라 나도. 토트넘의 홈구장. 나 가자. 하트레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 좋아. 잠깐 토티 스포통 고쳐졌나? 네. 아, 분위기 정말 뜨겁네요. 좋은 차스 만들 수 있을 텐데 지금입니다. 자, 왔죠? 좀 더 여기서 하면 안 돼. 강한 압박 뒤로 공을 경사. 뭐야, 내 공 아니야? 데일리 알리. 토트넘은 굉장히 유서 깊은 구단이고 팬들은 그만큼 좋은 성적을 내주길 원하고 있는데 네. 컵대회를 제외하고는 고쳐 또 뛰스부터 나가네. 고쳐졌네. 고쳐졌어. 잉글랜드에서 FA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생각하면 컵대회 우승도 그 중에 의미가 있는. 얘 왜 이렇게 잘하냐 근데. 챔피언 리그거든요. 토트넘이 이제 리그에 좀 나가 봐야 되겠죠.
바로 깜짝 슈팅. 오, 잘하네. 네, 너무 서둘렀는데요. 골문을 크게 벗어나. 이니에스타 모드리치 끝나고 얘기하자. 나 지금 순정적인 것 같다. 기회가 많이 오는 경기가 아닌데 이런 또 기회를 놓치네요. 아쉽다워요. 주심이 바로 프리킥 선언합니다. 경기 초반부터 심판의 권위를 확실히 세우려는 것 같은데요. 공 없는 선수를 움직임이 좋습니다. 호날두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 오늘 첫판부터 첫판부터 아주 그냥 아 게임이 안 풀리네. 아 감이 안 좋았어 아까. 또 뺏겼어. 오늘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경기 직전에 팬 몇 분과 이제 말씀을 나눠보니까 5대5다 오늘 경기. 이렇게 예상하시던데요. 야 얘 왜 이렇게 잘해? 좀 잘한다. 잘 알죠. 이 토트넘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건데 지금 오늘 경기. 굴하지 않고 크로스로만 골 넣어볼게요. 아 옵사이드야. 아. 야 이거 심상치 않아. 심상치 않아. 야 이게 마르세 턴도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잘해? 아 이거 먹었다 이거. 아 아무래도 이거 한 골 넣고 시작해야겠다. 한 골 넣고. 아 불안해. 오늘 왜 이래? 좋습니다. 절묘한 패스. 나이스! 자, 봤지? 크로스. 자, 약속 지켰죠. 크로스 슛만 한다고. 역시 드롭바 팩팩 크로스. 자, 계속 이런 식으로 크로스 슛만 할게요. 초보주도 할 수 있게 크로스 슛만 할게요. 잡았습니다. 좋은 기회. 자, 공지키려고 했지만 뺏겼습니다. 아 이거 골 넣으면 안 되지. 크로스 슛 크로스 크로스. 아이씨. 아, 자 이거 크로스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자 크로스 갑니다. 아 아깝다. 아 아깝다. 자 유튜브에 가시면 여리원 코너킥 영상 있죠. 강대 보시고 코너킥 올리는 거 배우시고요. 나이스 드롭바 봤지? 자 유튜브에 영상 있으니 참고하세요. 항상 키커를 이렇게 바꿔서 차는 게 잘 들어가요. 지금 정확하게 게임 시작할 때 여령이 예측했던 대로 크로스 슛과 그다음에 코너킥으로 골 넣는다 그랬죠. 잘 보면 이 팀의 강력한 헤딩이 드록바, 쉐링엄, 키엘리니, 수보티지였나? 아, 코시엘리. 대부분 웬만한 애들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코너킥 막 올려도 아무나 머리만 맞으면 골이기 때문에 막 올려도 돼요. 아. 알론소 공격적인 팀 플레이입니다. 자 동료가 도와주고 있습니다. 공격 옵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마킨 패스. 자 쉐링엄은 코너킥이야. 코너킥이고 크로스가 안 좋기 때문에 반대로 돌려서 그냥 올려볼게요. 아 걸리나요? 아 아깝다 아깝다. 아 이거 들어갈 뻔했는데. 야 이번에 들어갈 뻔했는데 아쉽네. 자, 하프타임입니다. 보는 사람들을 굉장히 흥분시키는 경기였습니다. 양팀 아주 임팩트 있는 경기를 펼쳤는데요. 후반전도 박진감 기대할 수 있겠죠? 아, 오늘 이 어느 팀이 승리할까 이런 걸 보는 것도 재밌겠지만은요. 몇 골이 넘어갈까? 엄청나게 흥미로운 분위기 같아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아, 그게 어느 팀의 소유도 아닌데요. 손흥민. 네, 공을 뺏기고 자, 또 찬스 오죠? 아, 알도 웨이롤트. 뎀벨레. 빅토르 완냐마. 샤비 알론소. 자, 알론소도 지금 잘하고 있지. 아, 워커. 헤리 킹.
공 뺏깁니다. 다시 뺏기가 쉽진 않은데요. 다시 한번 찍혔다. 정확한 태클, 하지만 공 따내진 못합니다. 삑! 주심이 프리킥을 선언합니다. 삑삑삑! 강한 액션을 취하게 될지요. 아, 바로 프리킥 선언합니다. 눈이 필요합니다. 오른쪽에 선수가 있는데요. 자, 2대1 패스. 자, 1, 2, 3 좋죠? 자, 1, 2, 3 간 다음에, 아, 코너프, 저 크로스 올려야 되는데. 줄 데가 없네. 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멀리 던질까? 아, 참. 줄 데가 없는 건데. 이거 모르네. 나가라, 나가라, 나가라! 자, 수비 들어와, 수비 들어와. 자, 좋지. 전환됩니다. 이 선수가 보유한 경험, 팀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될 텐데요. 근데 또 이 어린 선수를 잘 끌어가요. 그 부분이 아주 중요하죠. 자, 크로스 드롭바 슛. 아, 아깝이. 어, 유튜브 아까 올려 전선시간 올렸고요. 자, 공격 패턴이 똑같아 넌. 일부러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 일부러 크로스만 하고 있는 겁니다. 토트넘 선수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50-50이라는 확률로 상대팀과 팽팽의 승리가 예상됐는데 이 독특한 전략으로 상대편은 공격 패턴이 없어. 네,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타선 선수도 보면 긴장감이 높아지면은 그냥 어이없게 날려버릴 때가 있거든요. 저런 플레이를 하는 선수는 아닌데 아쉽네요. 그날도 초딩인가 봐. 재밌는 초딩이네. 자, 드록바 갑니다. 슛! 골인! 자, 이 마지막엔 QA 크로스였고요. 자, 팀 5위죠? 이런 압도적인 승리 어쩌면 당연합니다. 네. 상대편은 알고도 못 막는. 그렇게 강력한 압박 속에서 골을 성공시킬 수 있는 것도 많지 않은데. 자, 한 번 더 크로스. 자, 골키퍼 열받아서 튀어나오죠? 골인! 상대편 멘탈 빠이빠이. 자, 멘탈 빠이빠이. 멘탈 나갔고요. 자, 멘탈 나갔고요, 상대편. 이쪽에서 채팅 차단하는데 욕이 막 나오고 있네요. 아, 진짜. 이거 완전히 초보자용 팀이죠? 어, 그냥 막 크로스 올리면 돼. 그러면 이렇게 상대편 멘탈 나갑니다. 지금 잘 보면 수비수들이 가출을 하네. 그게 키포인트고요. 이 팀 전술은 유튜브에 여리형 전술을 검색하면 나옵니다. 유튜브에 여리형 전술. 자, 드록바 역시 MVP. 드록바는 무조건 MVP야. 아, 드록바 사랑이죠, 사랑. 어, 아니 뭐 지금 굉장히 일부러 원래 골을 더 넣을 수 있는데 아까 전에 봤지, 크로스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더 넣을 수 있는 골도 못 넣었어요 지금. 어, 자, 팀 잘 나왔고요. 어, 물론 이제 이거를 익숙해지려면 유튜브에 여리형 강좌 3탄, 어, 전개 방법 강좌를 좀 많이 보세요. 그 전개 강좌를 보면은 지금 이 팀으로 동장까지는 쉽게, 아주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울산 박지금 넣어서 오시고요. 자, 팀 잘 쓰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0억 왕초보자용 크로스 팀 한번 짜봤습니다. 20억 왕초보용. 이 팀은 케미 같은 거 안 따졌고, 어, 아주 쉽게 이길 수 있게, 어, 이길 수 있게 짰어요. 자, 팀 잘 쓰시고, 자, 그 다음 스케줄. 자, 그 다음 스케줄 뭘로 할까? 뭐가 10명이야? 어, 팀 개좋지? 어. 자, 그 다음에 스케줄 가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얘기해봐. 아, 자기 팀 하나 맡기고 싶다, 얘기해봐. 뭐가 10명이라는 거지? 어. 자, 스케줄 갈 사람 있나요? 알론소 풀백 좋아. 방금 봤잖아, 알론소 풀백. 한 번도 가출 안 하잖아. 보통 사람들은 편견에 빠져갖고 알론소 풀백을 안 쓰는데, 써봐, 좋아. 알론소 써보고 나중에 다른 거 해봐. 60억으로 스트라이커? 외화 살 수 있나, 외화? 나 외화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외화나 드록바 오카. 나는 요즘 드록바가 너무 좋아.
모드리치랑 이니에스타 어렵다. 나는 이니에스타 추천할게요. 난 이니에스타를 좋아해. 모드리치도 나쁘지 않은데 이니에스타는 예리한 가만차기에 있어서 만약에 슈팅을 때려야 될 때 이니에스타가 낫지. 또 이니에스타는 공격 참여도 높음. 모드리치도 높음인가? 둘 다 좋아요. 근데 나는 이니에스타가 좋다 이거고. 포그바 짱으로. 오늘 스케줄 없으니까 부캐 계속 갑시다. 부캐 아까 전설 C까지 갔지? 부캐로 이제 전설 B까지 가볼까? 반니 몰라. 반니는 초보한테 별로 좋은 선수는 아니야. 주인 저분 실력을 모르겠지만 반니는 좀 고수한테 좋은 선수야. 고수한테. 50억이면 54억이면 스케로 가야지. 뭐 스케로 안 가면 뭘로 가려고. 반니는 굳이 그 꼭 써야 되는 선수는 아닌 것 같아. 30억이면 대장 은카팀 어제 했나? 대장 은카팀 어제 했나? 한번 볼까? 대장 해봤어? 아 그러면 스케가 30억 스케도 나쁘지 않죠. 아이고 싼 거 갈 한 5억 정도에 갈 생각 없어? 5억? 5억 정도에 스케줄 갈 생각 없어? 5억 정도? EA Sports. It's in the game. 스피릿 훨씬 안 된 것 같은데? 팀 잘 써요. 팀 잘 나왔어. 아 진짜 내가 봐도 잘 나왔어. 역시 내가 짠 팀이지만 아 난 팀을 잘 짜는 것 같아. 드록바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 드록바가 옛날 드록바가 아니야. 잘못 눌렀다. 저는 스카이 디지털 엔키보드 쓰고 있어요. 자, 856님 어서 오시고요. 피구 가마차기 짱이지. 그래서 피구가 있을 때는 잘 살피고 수비해야 돼. 저는 적축인 것 같아, 정축.